올해 1월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여기에 고물가 상황이 겹치면서 실질 임금은 5% 넘게 줄었습니다.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월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469만 4천 원으로 작년보다 2만 8천 원 하락했습니다. 상용 근로자 임금을 놓고 보면 정액급여는 13만 1천 원, 초과급여는 4천 원 올랐지만 특별급여는 14만 8천 원 감소했습니다.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임금도 426만 3천 원으로 5.5% 낮아졌습니다. 노동부 측은 명목 임금 자체가 0.6% 하락하고 물가 상승률이 5.2%를 나타내면서 실질 임금이 감소했다며 여기에는 특별급여 감소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.